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지난해부터 ESG가 국내 기업 사이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실제 ESG 위원회를 설치한 대기업은 30%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2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334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ESG 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은 29%인 97곳으로 조사됐습니다. 업종별로는 통신과 상사, 철강과 은행 순으로 높았으며 유럽의 탄소세 부과 등의 여파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 업종은 ESG 설치 기업이 12곳 가운데 9곳에 달했습니다. 이에 비해 자동차, 부품, 에너지, 조선기계 설비 업종은 ESG 위원회 설치 기업이 30% 이하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